투자 안녕? 법률 상식이 저절로 풍부해지는 7분 17초 컷 법안썰. 안녕하세요, 황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충현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첫 법안 무엇이죠? 아, 예. 먼저 언론에서 네.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네. 불렀던 법안들 중에서요. 네.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와, 한참 정말 핫했죠. 성남 예. 대장동. 예. 뭐 거기서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막 이러면서 예.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아, 이래 뭐해. 이러면서 막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성남시 대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가 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얻었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도시개발법 개정안부터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네. 민간이 그런 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제한이 예.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 예, 없었어요, 제한이. 뭐, 그럼 법이 잘못됐던 거냐, 네.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기보다는요, 흐름과 구조 속에서 네. 이 법률마다 사실은 고유한 목적이나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살짝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들 중에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네. 창의적인 제안도 하고 어떤 자금 조달 방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던 방식으로 열어놓고 네. 막혀있던 개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자 네.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아. 하자 하는 취지가 원래 이 법의 취지였는데 아, 그러면 예. 그 이익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예 예. 아. 그 부분이 없었던 거죠. 보통 공공개발을 하면 네. 장점은 인허가, 토지 매입 이런 게 쉬워져요. 네. 대신에 이제 이익률은 떨어지고 민간이 개발하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죠. 대신에 인허가나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개정안에는 민간 예. 사업자가 예. 민간 사업자의 제한을 좀 두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요. 네. 정부가 시행령에서 이걸 10%라는 숫자를 제한하기로 하고 네. 법률에는 적절하게 제한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법안 중에 두 번째 법안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 예. 네. 하나는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도시개발법이 네. 이익률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 네. 이 주택법은 분양가를 상한을 두도록 한 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네. 좀 어려운데 그냥 네. 예,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특수목적법인 세워가지고 택지를 조성해버리면 네. 이게 민간 택지로 분류가 됐어요. 네. 문제가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 의무제 이런 게 적용이 안 돼버리거든요. 이런 택지를 그래서 공공 택지로 분류하게끔 해서 네. 규제들이 적용되도록 아. 한 겁니다. 첫 번째 법안부터 아주 집중이 확대되는데요. 다음 법안은 또 어떤 걸까요? 다음은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네. 군인이 사망한 경우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먼저 그냥 일반 사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예우를 하게 되면 순직이 되고요. 가장 높은 단계의 예우는 전사가 돼요. 네. 개정한 내용은 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 네.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 그동안 사망을 하면 순직이 예.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예.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일 군인이 사망했다. 네. 보통 전공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이제 고인의 죽음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심사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요. 네. 유가족이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나라를 네. 지키려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 사망한 것도 예.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 순직인이 아닌 일을 시시비비를 가족이 가려야 되니까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값을 네. 무조건 일단 순직에 둔다. 원칙적으로. 이제 앞으로 순직이 아니라는 거를 국가에서 입증할 때만 네.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게끔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유가족이 했던 거고요. 이제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방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실 만한 법안이고요. 네. 수의사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네. 동물 보호자들이 네. 이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강화하자 하는 취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맞아요. 점점 반려동물이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대한 체계가 예. 잘 잡혀야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물병원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해요. 네. 같은 질병인데 이 병원 갔더니 예, 이렇게 진료비가 나오고 저 병원 갔더니 이렇게 진료비가 나오고 아예 그냥 같은 증상인데 다른 진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를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 예. 가족인데 아팠을 예. 때 병원에 가서 진료비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기도 정말 애매하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개정안은 네. 동물병원 측이 진료비를 좀 사전에 고지하도록 네. 그 내부에 고지하도록 해놨고요. 고지할 때 주요 항목별로 진료비를 네.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네. 갈 때 조금 마음의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의사들이 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때 네. 미리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해버리는 경우도 그런 있잖아요. 뉴스 봤어요. 예, 소비자들은 갑자기 뭐 진료비 폭탄을 맞거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일부 동물병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상황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는 병원처럼 예. 동물병원도 체계가 점점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이 개정안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네. 정부가 좀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이런 체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네.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진료 항목별로 질병명 통일해야 되고요. 네. 그거를 또 전산 입력하려면 질병 코드 있어야 되고요. 진료비, 진료 행위 같은 거 다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뭐 보건의료 용어 이거를 표준화하는데 네. 거의 10년이 걸렸대요. 와. 일단 마련이 되기만 하면 네. 뭐 민간에서 그것들을 활용한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 기존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썩 신통치 않다라는 예. 좀 의견들이 예. 많대요. 근데 예. 이 법안이 잘 이렇게 개정이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 7분 투자로 법률에 헌해지는 7분 10초 조건 법안사 여러분.